굿모닝 비트코인. 8월 30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원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현재 지금 붉은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대 시총 화폐들은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등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빨간색, 좀 더 약세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2.39% 내린 9,4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더리움 169달러, 170달러 가까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24시간 동안의 동향을 보시면 어제 이 시간보다는 좀 더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에는 9,400달러 선 초반까지 하락세를 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올라와서 9,400달러 후반, 그리고 9,500달러 선에서 횡보합니다. 다른 코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차트들을 좀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비슷한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다른 코인들 역시 약세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다소 안정이 됐지만요, 한때 급락세를 연출을 했고 지금은 조용한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서 시총 10대 코인 중에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7개가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360 페이지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리플, 테더, 그리고 비트코인 SV 정도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봐도 대부분 코인들 오늘 하락세를 견지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에서 먼저 상황 한번 보시죠. 빗썸에서도 일제히 암호화폐들 하락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2.12% 내려간 1155만 4천원 선 기록을 합니다. 현재 빗썸에서는 리플과 비트코인 SV 정도가 상위권 코인들 중에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5% 넘게 하락하는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넴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체인링크도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업비트도 보시죠. 참고로 업비트는 서버 점검을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마쳤고요. 현재는 국제 시세와 비슷하게 2% 정도 내리면서 1154만 5천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업비트에서 골렘, 비트코인 SV, 그리고 솔브케어 등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도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9일 장중에 한 달 저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9,000달러까지 추가 후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 중 하나인 존 맥커프리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금 패닉하면 바보다. 단기 비트코인 가격의 출렁임을 봐서는 안 된다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을 적색 경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의 의견 남겼네요. 이더리움도 오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170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알트코인의 대장주격인 이더리움의 오늘 상황, 알트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 맥스카이저는 이더리움 가격이 9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한 달 만에 처음이었죠. 9,5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약세장을 펼쳤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입니다. 첫째, 이번 금요일에 CME 비트코인의 선물 만기를 앞두고 매도세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벡트의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고래들의 가격 끌어내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벡트는 기관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하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좀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감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국 내 주요 은행 중 하나인 PNC가 리플넷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미국 내 8위 은행인 PNC는 은행 중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실행하게 됐는데요. 은행 고객들을 일단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리플넷 기반 국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 통장에 대한 즉시 대금 결제, 그리고 글로벌 매출 채권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처음 9월에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자마자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멀리 내다본 건데요. 또 주류 기업들의 암호화폐 수용 확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고 줄을 설 때가 다음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건데요. 기관들은 신중하고 또 다소 느리게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거래소이자 글로벌 기업 바이낸스가 개발 지원 플랫폼 바이낸스 X를 출범합니다. 바이낸스 X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전 세계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인 바이낸스 X 펠로우십, 바이낸스 랩스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또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한 자금 조달 등의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와 연계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세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을 더 잡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소의 닐 월스는 사이버 범죄 또 테러리즘의 자금 조달 등을 추적할 때 암호화폐가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 범죄자들이 크립토 자산을 사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코너의 CEO인 데니 스캇은 비트코인이 범죄자에 의해서 사용되던 것은 굉장히 예전 얘기라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기에 이제는 적합한 툴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는 듯이 뉴욕에 위치한 블록체인 분석소에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든 크립토 자산의 8.1%만이 불법 자금 조달에 이용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도 확인을 해보시죠. CME 거래소에서 현재 비트코인 9월물 0.82% 하락한 9,582.5달러입니다. 1% 이내로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선물 거래도 확인을 해보시죠.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9월물 0.82% 상승한 9,582달러 선에 거래가 됩니다. 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의 장 변화도 크게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상위 코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시장 분위기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좀 반전의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기대해보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굿모닝 비트코인 캐스터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